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지난 2008년까지 동대문 운동장이었습니다. 현재 DDP, 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영문 인내어설 첫 글자만 따서 DDP라고 합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 서울의 랜드마크 중한 곳인데요.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옛 동대문 운동장은 현재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박물관 DDP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문화역사공원과 DDP 건물 대부분은 휴장인 상태입니다. 관람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해서 둘러보았는데요. 먼저 팀랩 라이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영감을 얻고, 또 어떤 이는 힐링을, 또 어떤 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어떤 이는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팀랩 라이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나요?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 다른 전시장과 문화역사공원, 박물관 등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경외심마저 느끼게 하는 우주선 같은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라는 분을 위해 시를 써내려 갑니다. 북한에서 온 무용가가 유리천장 자하 하디드에게 바치는 시. 일상의 삶이 바뀌어 이제야 만나보는 높고 파란 서울 하늘 아래 살짝이 내려앉은 거기 우주선 미래 은빛 도시 과감하게 드러낸 꽃잎 세장 정밀한 거대 테크놀로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나만의 건축 분야 버킷리스트 가우디 코르비주에
하디드. 그 중에서도 단번에 유리 천장을 뚫어버린 이라크 출신 자하 하디드. 문득 때약볕 찌푸린 익숙한 밤일지라도 고층 건물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도심 속 불빛마저 더욱 빛나게 하는 그대는 길상천, 아나히타, 아프로디테이자 시바. 코리아 서울 DDP에서 김옥인이 자하 하디드를 추모하며 유성으로서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오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DDP는 글로벌 디자인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의 발생지입니다. 디자인 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하고 인근 동대문 상권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의 미카로 더욱더 그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오늘 기행을 마무리합니다.